팀한테는 최소한으로 비기는 중. 네. 자,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페널 박스. 자, 로시스포드 슛입니다.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자, 부산의 발끝 다시 한번 문드려서 전체로 그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자, 요니치 이 철벽의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이 유현 골키퍼도 앞으로 나오는 사이에 자, 그들의 슛 해봅니다만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중거리 슛이었는데요. 네. 주세종 선수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자, 프리킥 헤딩. 아, 이번에도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45분 전반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1대 0. 상대 팀이 이제 자책골로 네. 부산 아이파크가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활력소가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진행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부산 아이파크. 최빈, 장신혜 선수 다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 헤딩. 이거 페널티킥을 주네요. 자, 여기서 역시 기회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슛 합니다만 그대로 동점골. 첫 득점입니다. 네. 이천 선수 11경기 만에 첫 득점 되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한 선수. 자, 페인트 모션. 다시 한번 중앙에서 근데 슛! 아, 이번에도 좋았어요. 네. 네. 이천수 아직 살아있네요. 자, 이천수의 코너킥 헤딩 다시 한번 자, 뒤에서 슛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요. 여기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인천 유나이티드 역전이 됐습니다. 2대1 2대1이 됐습니다. 지금은 워낙 선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가지고 네. 자, 슛 나가요. 뒤에 왔어요. 아, 그러나 돌아서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부산의 파크 그들이 슛. 아, 골키퍼 잘 막은 슈퍼 세이브. 김용태 선수가 여기서 오른발로 감아찼거든요. 공수리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결정을 해줄 때 어느 선수 어느 타이밍입니다. 자, 뒤에 왔어요. 아, 윤동민 잘 기가 막혀 수비를 네, 뺐는데 터치 아웃. 자, 이렇게 되면서 전후반 인천 유나이티드가 대 네. 역전극을 펼치면서 그러면 승점 3점을 또 가져갑니다.